선생님, 네. 살아가는데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복을 다 갖출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없는 복들, 갖고 싶은 복들, 이제 선생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있지. 있기야 있지만은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신의 제자지만 다 채워줄 수는 없어. 응? 자, 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맞습니다. 응? 본인들의 노력. 물론 이거는 있어. 내 팔자에 재물복도 많고 인간복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응? 왔을 때 약간의 예를 들어서 100%라면은 30% 모자란 부분을 신령님들이 다 채워줄 수 있어. 그렇지만 자기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팔자 좋다고 가만히 방구석에 처박혔는데 누가 복을 갖다 줘? 어? 본인의 노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근데 또 이런 팔자들, 이런 사주들이 있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기 살기 아주 사방으로 통선 한번 뛰어다녀도 재물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재물이 안 따르고 안 들어오고 집안이 괜히 가만히 조금만 올라갈만 하면은 뭔 일이 터지고 어? 집안이 우환이 끌고 뒤집어지고 이럴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그거는 다 조상에서도 바람을 일으켜. 조상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조상에서 많이 흔들림이 있어. 이 사주는 좋아, 팔자는 좋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조상에서 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럴 땐 예를 들어 산소를 잘못 썼다든지 내가 안 들어갈 자리를 부모님이 돌아가셔 들어갔다든지 어? 아니면 산소에 물이 찼다든지 나무 뿌리가 막 걸쳐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백날 첫날 본인들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자기 복을 천복을 타고 났다고 해도 막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풀어주시는 게 신령님들이 풀어주시는 게 30%야. 그 원인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재물복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그것도 우리 힘이 필요하지. 신령님들의 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죽기 살기 노력을 해도 노숙자 팔자는 평생 노숙자야. 어? 어떤 사람이 초년에 재물이 어마어마했어. 진짜 그런 사람도 허다하게 많잖아. 근데 우리 신도 중에 한 분도 그랬어. 초년복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 부모가 다 그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으니까 초년에 그랬는데 그게 부모 재산이었던 거야. 어? 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한 4년 있으니까 재물이 사기당하고 뭐하고 홀딱 내리막을 타버린 거지. 어? 그러더니 본인이 아무리 허덕이고 벌려고 노력을 하고 부모님한테 배워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했다 하면 벌리면 까먹고 까먹고 하니까 여기를 찾아오셨어. 어? 오셨는데 이분은 구슬에도 안 되게 생겼더라고. 구슬에도 당신네 사람 누구나 그래 팔자 안에 나만의 고관이라는 게 재물복이라는 거야. 비어있어. 말년에 운에 텅텅 빈 거야. 그러니까 초운에 부모 덕은 많았지. 부모 덕으로 그만큼 재산을 불리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부모님이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재산이 홀라당 날아가더라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재산을 지어주면 명이 짧아. 공평하네요. 그렇지. 신령님들은 열 가지 다 좋은 일만 주시진 않아. 한 가지가 나쁘면 한 가지는 이거 비운이거든. 안 좋은 일이 같이 들어오거든. 그러기 때문에 피디 같으면 어떡하겠어? 명을 잡을 거야? 재산을 잡을 거야? 명을 잡겠습니다. 그럼 피디 생각이고. 어느 사람들은 그런다? 나 한 달만 살도 좋으니까 확 떨어지게 재산 갖고 막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막 좋은 막 빌딩에서 건물에서 살고 싶은 게 소원이래. 아, 그래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응? 저승 갈 때 돈 안 가져가거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거 지고 가냐? 저승 가면 손발 다 피고 가는 거야. 이승에 살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복이라는 거는 나 건강하고 내가 마음 편하는 게 제일 큰 복이야. 돈이라는 거는 진짜 말했지만 우리는 귀신을 보는 신의 몸주지만은 저승 갈 때 안 가져가. 필요 없어. 이승에 살았을 때 마음 편히 살아야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신은 증명이 되나? 어? 신의 일은 무궁무진하고 우리 같은
제자들도 죽어서도 다 못 닦을 도야. 어? 살아생전에 천년만년 닦는다고 다 닦아서 하지. 천만의 말씀이야. 어? 신의 일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솔직히 죽어서도 다 못 닦는 게 도야. 근데 가까운 데 있어. 멀리 찾지 마라. 내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면은 인간이 그래 너무 찌들게 오늘 꼭 신세 한탄하는 것 같다. 너무 찌들게 돈돈돈돈 한다고 돈이 나를 따라오진 않아. 응? 또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한 대로 그냥 재물이 술술술술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지. 응? 또 부모한테는 10원 하나 땡겨 남푼 부모의 공덕 없이 재산 물려받은 거 없고 본인이 노력한 대로 재물이 불어나는 사람들도 많아.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사주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 노력하면 할수록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가서 한 번씩 물어봐야 돼. 신령님 전화네. 왜 이러는지. 근데 자 노숙자들도 바꿀 사람은 바꿀 수가 있어. 진짜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들도 사주 팔자에 재물복을 끌어들여주고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은 인간이 아니고 신밖에 안 계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별로 좋은 말씀 한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